자, 파일의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스프링은요, 우선,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원. 그 정면 스케치 가셔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데, 직경 또는 반경값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도면 보시게 되면 반경값이 나와요. 반경값이 어디 나와 있냐면 12.5라고. 스프링이 감겨 있는 그 원통형 모양의 반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12.5니까 12.5 곱하기 2하면 25가 되겠죠. 2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됐죠?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면 됩니다. 원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그 참조 영상 있잖아요. 참조 영상 옆에 보시게 되면 곡선이라고 해요. 곡선의 밑에 있는 삼각형 모양 눌러주시고, 거기 보면 하단에 나선형 곡선이라고 있죠? 나선형 곡선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찍으세요. 스케치된 원 있죠?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회전이랑 높이가 필요해요. 여기 정의 기준 있잖아요. 정의 기준 보시게 되면 현재 피치와 회전으로 잡혀 있는데, 얘를 높이와 회전으로 잡아주시고, 높이와 회전. 그 다음에 일정 피치죠. 피치 값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높이가 지금 얼마냐? 50이에요. 50 넣어주시고, 높이를 50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가락 돌려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잖아요. 3회전. 3회전 넣어주시고. 그리고 시작 각도는 0도. 0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0도. 그럼 자, 이제 미리 보기 볼까요, 여기? 미리 보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기잖아요, 이렇게. 미리 보기 노란색으로 확인해 보세요. 감기는 방향이 똑같은지. 이렇게 감겨가지고, 여기 현재 끝나는 요 위치까지 해서 맞다 싶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선형 그 선을 그려주시고, 이번엔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세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 그리고 플러스 기호 누르신 다음에 작업 평면을 잡으셔야 되는데, 작업 평면은 요 점이죠, 요 점.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나선형의 시작 점도로 끝점, 여기와 직각으로 닿아 있는 작업 평면. 그걸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요 정면, 윗면, 우측면 갖다 대면 잡혀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윗면이 지금 여기 점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 평면이 만들어지죠. 만드시죠? 잘 보세요. 체크하세요. 엉뚱한 거 찍으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끝나셨으면은 점을 하나 찍으셔. 점. 점은 여기 이 나선형의 끝점 있죠? 나선형의 끝점 찍어주면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 나선형과 닿아있는 직각 방향의 작업 평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이 작업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원의 직경값은 얼마냐면, 1.5니까 3파이. 3파이째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거 저 지금 어설프게 지금 구석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구석이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여기 현재 구석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원은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돼요. 혹시 구석이 들어가 있으면은 얼른 구석 지우시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원은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다 되셨으면은요, 여기 요점 있죠, 여기. 나선형의 시작점과 이 원의 중심점이 일치 구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잡아보세요. 잡히나? 아마 안 잡힐 겁니다, 지금.
구속이 안 뜨죠? 이 구속이, 예, 구속이 안 뜨죠? 구속이 안 뜨는 거는 여기 지금 그 위치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선형을 찍으시고요. 나선형 클릭하세요. ESG 누르시고, ESG 누르신 다음에 나선형 클릭하시고, 여기 요소 변환 있죠? 요소 변환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커먼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시커먼 선이. 이 시커먼 선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2차원. 지금 이, 우리 그 나선형 곡선은 3D 개념인데, 3차원 개념인데, 이 요소 변환을 하게 되면 2차원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선이. 요걸 가지고 이제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은, 이 선은요, 보조선을 바꿔주셔야 돼, 보조선. 중심선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요소 변환을 만든 선은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점과 이 끝점을 찍어서 일치 구속 주시면 돼요. 여기 병합 써야 병합 주시면 딱 갈라붙어요. 그래서 병합이라는 구속 주셔가지고, 이 나선형의 끝점과 원의 중심점을 일치시켜라. 그게 이제 주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수의 보스 눌러주시고요. 우선 프로파일 원이죠. 그 다음 경로, 나선형 곡선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스프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끝나셨으면은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를 회전시키면 이제 원통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전체 넓이 폭은 100mm 높이는 15mm. 그리고 양쪽으로 못다기가 있죠? C2 못다기 주시고.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1차적으로. 그리고 다 하신 분들 이거 회전 보스 하세요. 회전 보스 하시게 되면 원통형이 만들어집니다. 끝나셨으면은 스케일 정리하시고, 회전 보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수평선 찍으셔가지고 원통형 만들어주시고요. 1차 축이 만들어졌죠? 자, 축이 다 만들어주셨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 측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평면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자,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측평면 찍으세요. 자, 안쪽으로 6mm만큼 집어넣을 거예요. 6. 자, 6만큼 안쪽으로 이렇게 작업평면 넣어주시고, 확인합니다. 작업평면은 6mm만큼 이동. 자, 작업평면이 다 완성되셨으면은요, 이 작업평면에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은 30파이짜리 원이에요. 똑같아요. 사이즈. 30파이. 그러면 이 원이 하나 이렇게, 작업평면에 원이, 30파이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 하나 그려진 거죠. 모델링 숨겨보게 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 거죠. 끝나셨으면은 곡선에 나선형 곡선 가셔가지고 이 원을 찍으세요. 그럼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높이와 회전이 되겠고요. 높이는 80mm가 되겠고 회전은 6바퀴 6. 그리고 이 높이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겠네. 반대 방향 체크하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반대 방향. 높이의 밑에 80mm에 있는 반대 방향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세요. 나선형 방향이 맞는지. 제가 보기에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 입체도랑 비교했을 때 도면상에 있는 입체도랑 비교했을 때 나선형 감기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방향 맞거든요. 이렇게 감기는 게. 여기 높이 밑에 더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높이 80이 어떻게 나와요? 밑에
단면도. 자, 더 확인도 하시.